네, 이번에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설 연휴를 마치고 온 우리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에 힘입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리 설날에 많은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뱃돈 지출이 많으셨을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세뱃돈을 받는 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휴로 인해서 휴장하는 동안에 미국 시장, 물론 오늘 뭐 소폭 숨고르기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상승 흐름이 잘 이어졌었죠.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뭐 한 4% 넘는 이런 오름세를 보여주었고요. 또 이 구종을 세지 않는 일본 시장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3일 내내 오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결국은 2월 1일 날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결국은 이 베이비 스텝, 노멀한 그런 어떤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금리 인상이 이제 상반기 중으로 빠르면 뭐 3월 달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반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은 없어 라고는 했지만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 아니겠느냐. 이러한 예상 속에서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표상으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미국 채수익률과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요, 어느덧 10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23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우리 환율도 이렇게 된다라면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중으로 1200원도 깨진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를 계속 유발시켜줄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대에서 실적을 발표했죠. 내일 테슬라를 중심으로 모레 인텔 등 이런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변동성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어닝 쇼크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예상치보다도 적었지만 비용 절감, 뭐 인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EPS가 좋게 나왔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시간에서 상승을 이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제가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들, 특히 1월 4일 날, 1월 달은 작년 1월과는 틀릴 거다. 상승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고요. 1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시장이 과열의 징후가 있지만 1차적인 지지력, 바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236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10포인트가 지지가 되준다면 위에 저항들이 계속 있긴 하지만 그 저항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종목별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흔들릴 때 저가에서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로 세뱃돈을 받는 우리 증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세뱃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개장한 지 아직 30분이 채 안 됐는데요. 외국인의 2,600억 원이 넘는 지금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적인 업종, 종목, 섹터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거기에 이제 뭔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뭐 금융주 쪽 그리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하는 어떤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1월 제가 9일 날이었죠 말씀드렸던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연일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쪽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이런 쪽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적극적인 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중심 축에 들어서는 모습들이고 결국은 인공지능과 로봇과 서로 연관성이 다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나가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수익률 게임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로봇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공략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뭔가 산업재 쪽에서 변화되는 흐름들, 이제 중국의 대규모 부양, 뭐 여러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어떤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점을 확인해 주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이러한 쪽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여러분들 차분하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 쪽에서의 어떠한 그 수주,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바로 사우디라든가 카타르 쪽에 어떤 대규모 수주, 이미 뭐 이제 카타르 쪽으로부터는 1,000억 이상의 수주도 발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 등에 있어서 이런 신사업에서도 경쟁력,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러한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국내 어떤 건설 경기 침체라든가 뭐 이런 리스크에서는 상당히 자유롭다라는 말이죠.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도 전체적으로 1,490억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0% 가까운 이러한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1분기 모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상당히 지난 11월 달에도 어떤 상승의 흐름들 속에서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조정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재차 어떤 상승의 이러한 이 사이클이 연출이 되면서 빨간 다이아몬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직전에 이 출발선에서의 이 조정을 보이는 과정이 오히려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이러한 양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도 어떤 한 단계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4,500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의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다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탈가를 좀 짧게 잡아들인다면 23,000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정이 될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탈가를 잡아드리겠고요. 물론 뭐 직전에 10월, 11월 달에 고점까지 바로 가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27,000원에서부터 27,500원 라인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면서 짧게 이익 실현의 구간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공략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0원, 이탈가 23,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